가수 최진희가 북한 평양에서 열린 봄이 온다 공연에서 뒤늦은 후회를 부른 것으로 알려져 그 이후에 관심이 쏠렸다. 지난 1일 북한 동평양대 극장에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봄이 온다 팀의 공연이 펼쳐졌다. 최진희는 이날 무대에서 자신의 노래가 아닌 현희와 덕희의 뒤늦은 후회를 열창했다. 공연이 끝난 후 최진희는 취재진과 만나 처음에는 사랑에 미로든 내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. 그러나 행사를 담당하는 측에서 뒤늦은 후회를 부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. 잘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에 의아했다는 최진희. 무엇보다 뒤늦은 후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무대에 올라야 했다고 했다. 이후 최진희는 공연이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그 노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받았다. 최진희는 그제야 뒤늦은 후회를 불러야 했던 이유를 알았다고 설명했다. 한편 뒤늦은 후회는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애창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.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그리움 탓에 아버지의 생전 애창곡을 듣길 원했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. 이와 함께 이날 김 위원장이 했다는 고맙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하겠다는 말이 평소 그가 즐겨 듣던 노래를 들려줘 고맙다는 뜻이라는 풀이가 잇따르고 있다.